태국 치앙마이를 간다면 누구나 들리는 곳이 바로 왓 프라탓 도이스텝입니다. 왓은 사원이고 프라탓이 사원 이름인데 그냥 도이스텝이라고 부릅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 치앙마이에 있는 불교 사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라 할 수 있는 부처의 사리를 모신 사원입니다. 도이는 태국어로 산이라는 뜻으로 도이스텝산은 치앙마이 서쪽 15km 지점에 있는 높이 1677m의 성스러운 산입니다. 사원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1383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란나 왕국 쿠에나 왕이 부처의 사리를 흰 코끼리 등에 태워 원하는 곳을 찾아가게 하였는데 코끼리가 3일 동안 도이스텝 쪽으로 올라가더니 지금의 사원이 있는 장소에 멈춘 후 세 번 큰 소리를 내어 울고는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쿠에나 왕은 부처의 계시라 생각하고 그 위치에 사원을 만들고 부처의 사리를 안치하였다고 하네요. 2008년에서 2010년에 리노베이션을 하여 지금처럼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0개의 긴 계단을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궤도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복권 파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보입니다. 도이스텝이 신성한 곳이라 기가 좋아서 당첨이 잘 된다는 믿음이 있는가 봅니다. 전망대로 가는 길에 사각 기둥과 천장까지 부처의 삶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조각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 자꾸 눈길이 갑니다. 사원에 오르면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계단 양쪽에 있는 삼색 타일의 꿈틀거리는 용이 유명하며 천장이 없는 불전한 가운데에 황금탑이 솟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우산 모양의 정교한 금세공 장식이 4개 서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연꽃을 들고 탑돌이를 하는 사람들도 북적입니다. 민소매, 짧은 치마나 바지는 안 되고 긴 치마, 긴 바지에 소매가 있는 옷이어야 입장이 됩니다. 불전 둘레에는 종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전부 치면 행복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가면 꼭 도이스텝은 한 번쯤 올라가 봐야 한답니다. 치앙마이 시내에서 송태우라는 태국의 운송수단을 타고 올라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치앙마이 대학교 정문 앞에 가면 도이스텝을 왕복하는 많은 송태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면 출발하는데 통상 5명이 모이면 출발합니다. 왕복 1인당 100바트니까 우리 돈으로 약 4천원 정도 됩니다. 치앙마이에는 다양한 많은 사원들이 있지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원으로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사원이 바로 도이스텝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도이스텝,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